안녕하세요. 바로 찍어도 될까요? 네? 바로 찍어도 될까요?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네. 첫 작가님 보고 네. 여기 왔거든요. 아, 그 진짜로? 네. 지금 바로 뒤에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바람직한 거 네. 점점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 기다려봐요. AI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들의 가장 정점을 모아놓은 기술이라고 보는 건데 호랑이가 막 호랑이 막 거꾸로 막 네. 매달려 있고 네, 네. 토끼 그림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갤탭으로 이것도 가진 거예요? 예. 와. 뭐 상상해서 그리지?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을 참고하면 되는데 왜 자꾸 상상을 하지? 아, 인체부학 책 사셨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아, 아직 안 사셨다는데요? 자, 오늘은 명인을 찾아서 석가 해부학 책으로 유명하신 석가님을 찾아뵙는 걸로 하고 용인 쪽 역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비가 조금 와서 그냥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석가님 집에서 나오셔서 오늘 부천에서 행사 있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갈 것 같아요. 신기하게 촬영할 때마다 비 오는 느낌이랄까? 위로 뵙기로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바로 찍어도 될까요? 네? 바로 찍어도 될까요? 네. 아이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오니까. 아이고, 이거 얼마 만에 이렇게. 그러게요. 예, 이거 드세요. 아, 네. 식사하셨어요? 네네. 오, 감사합니다. 아침 안 드셨어요? 네. 저랑 같이 드셔야 되겠네요, 작가님. 아, 좀 먹었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림 그리는 작가 석정현이라고 합니다. 아. 나이 공개 혹시. 노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76년생이시고 아 45동 정도 되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원래 계속 프리랜서를 하다가 네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아 불려가셨군요. 허빙으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경원에 가고 오늘 거기에서 아마 그 출석 체크가 될 거예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네. 한참 방사가 활기를 때 그때 네.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시면 요즘 분들이 이제 해부학책만을 말을 하는데 그때 페인터 한참 사람들이 유행 많이 했을 때도 그때 책을 많이 내셨었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내야죠. 아. 저는 책을 좀 좋아해서. 아 그럼 석가님은 작업실 따로 네, 있으신가요? 집이에요, 그냥. 아 집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옮겨다니면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엎드려서도 하고 엎드려서요? 네, 누워서도 하고 약간 이거는 그 게으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아닌지 네, 네. 저는 좀 많이 게으른 진짜 저 진짜 생각 안 했는데요. 그거는 석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약간 뇌피셜 같은 네, 느낌 아닐까요? 세상에 그렇게 게으르게 놔두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 아 진짜요? 우연이셨는데 제일 좋아하고요. 네.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기종을 쓰시나요? PC로 안 하시나요? PC는 거의 좀 약간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 아 오히려 네. 예전에 뭐 아이패드도 쓰고 막 이것저것 써봤는데 네네. 이상하게 그 애플 펜슬보다는 그 갤럭시 조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을 애용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애국심이 발동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러면 혹시 그 하루에 어떤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항상 그러면 학교를 나가시는 거세요? 아니요 화요일 금요일을 나가요. 아 다를 때는 그럼 집에서 작업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은 네, 집안일을 네. 하고 집안일이라면 뭐 있는 개밥 주고 아 설거지 하실 때 되게 힐링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아, 예.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네 그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네네. 여러 가지 인간 활동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거 잘하고 네. 특화시켜서 그거를 무기로 삼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로 장착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네. 그림을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그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만 목을 매면 참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했단 말인데 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게끔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태권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우리랑 만나서 계속 태권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관점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학교와 학원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는 네. 운영 체제를 깔아주는데도 학원은 거기에 이제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 학교는 베이스 내지는 패러다임 같은 거죠. 네. 학원은 스킬을 위주.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향이 운영 체제가 깔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면 뭐 학원 끝나고 나면 다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요즘 친구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내가 해줄 말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네네. 이걸 계속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아. 제가 무슨 조언해달라 뭐 이런 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멘탈 관련된 거군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그리고 싶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렸다고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달했다라고 만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100%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어. 아, 목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네. 아,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네. 시간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왕복 두 시간인데 왕복. 제가 운전을 오래 하면은 네. 졸아요. 아. 계속 노래를 부르거든요. 살기 위해 노래를 부르는 아, 거예요. 아, 네네네. 죽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거기 가봤니? 뭐 그런 거 봤니? 그거 먹어봤니? 그게 뭐지? 쉽게 만들어서 경험을 경험. 하고 같은 것들이 그림 그리는 재료가 많이 되거든요. 그 최근에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걸 해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혹시 전화해봐라. 아, 저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그거는 왜 그런가요? 동성보다 이성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네. 소통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참 힘들죠. 네. 자리에서 이제 그 겪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해오게 되거든요. 그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혼나긴 하죠.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끼리 이제 좀 또 커넥션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날 이제 같이 모여서 술 먹는 거죠. 무슨 뭐 페인터가 어쩌고 포토샵이 어쩌고 이러다가 진짜 1세대들 진짜 필요한 게 화면에다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술 취하면 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잘 그리는 걸까? 얼마 전에 그 저 송곳 그린 최규석 작가 온라인 특강을 이렇게 들었는데 최규석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만화가 네 페이지 안에 한 번은 독자의 신경을 긁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네 페이지 안에 대사든 그림이든 한 번은 시선을 잡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긁어야 된다고 긁어야 된다. 더 자극적이네요 한 번.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 듣고 되게 공감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게 원칙이에요. 게임적인 면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오래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림의 숨은 의미를 집어넣는다거나 숨은 뭔가 이스테그 같은 그죠 이스테그나 거의 다 온 거 같은데요 네. 벌써? 네 부천 도착했습니다. 약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그 사람 내 쪽? 대피오는 날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살짝 맞는 거 좋아해서 물을 조금 좋아해서 제가 이런 날 사진 찰라고 전에 그 수채화 하신 거 자동차 그렸던 거 생각나가지고 저는 항상 그 자동차 그린 거는 네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한 걸 거예요. 자동차 이제 본넷이나 저기 그 표면에 비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그거를 잘 안 그리거든요. 아, 맞아요. 자동차 자체만 그리지. 네. 그러면 가면 이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학교 부스를 가보고 네. 거기 뭐 해야 된다고 하면 하고 여기서 출석 체크를 한다는데 원래 오늘 학교 수업 시간이거든요. 네, 네. 아, 학생이신가요? 같이 나. 학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그런가요?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아 보셨어요? 이명인 오늘은 석가님 네. 인터뷰 겸해서 명인 시리즈 지금 찍고 있어요. 명인 네네 명인이라는 걸 좀 안 되나요? 네 못 바꿉니다. 아 애기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원래 안 좋아했는데 네 아무래도 낳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애기들 귀엽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다 어디 갔어요? 머리 기심. 네네. 아 사람 많다. 어디로 가는 거? 여기 원래 네. 주차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해놨네요. 습하네요. 아 석가님 알아뵙는 분들이 막 있으시네요.
학생들 아닌가? 아, 학생들인가요? 나도 잘 모르겠어. 스쿨을 벗은 지 얼마 안 돼요. 아, 얼마 안 돼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네. 동네에서도 많이 알아봐요. 아. 생긴 게 흔하게 네. 생기진 않은데. 저도 약간 네. 기억을 하는데 네. 그림지는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얼굴 말고? 감상하죠. 네. 잘생겼죠. 아, 네네. 아, 비주얼적으로 체급이 어, 키도 크. 아, 그러네. 조금 약간 더 되는데 처음, 아, 네. 처음 잘한다. 그거랑 우와. 여긴가? 뭔가 어? 여기 있다. 어, 여기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어. 현수막 오면 찍어야겠는데. 아, 그래요? 현수막이 원래 있어요? 아. 저는 근본적으로 제 정체성의 교육자가 아니고 작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학교에서도 학생들 보고 웬만하면 교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작가님 그냥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아.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아, 진짜요? 지금 왜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학교는? 아, 저게 라이브 드로잉 느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책도 있잖아요. 아, 제 책이요? 내가 집도 한다. 아, 이 그림은 내가 집도 한다. 네, 집도 아, 뭐, 아유. 샀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학교 홍보 좀 하세요. 아, 네네. 학교 홍보요? 네. 어,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걸로 다 뭐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아, 저요? 네네. 경기과학기술대. 네. 자기 손 일러스트학과 학과장을 맡고 아, 네. 네. 아이고. 엄마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아, 일러스트레이터. 엄마 역할, 엄마 역할. 엄마 역할. 그럼 석가님이 아빠. 네, 그죠. 아니죠. 아빠, 엄마. 정도. 아, 삼촌 정도. 네. 아, 아, 네네네. 아, 사인 갑자기?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조영태요. 조영태님? 네. 열심히 그리시고요. 네. 1학년인가요? 1학년이요. 예, 저희 석가님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저희 석가님 잘 가르치시나요? 어. 교수님들 중에서. 어. 인체나 이런 강의 역할이 대단하세요. 역시 해부학 책을 쓰신 분처럼 네, 석 작가님 보고 네. 여기 왔거든요. 아, 그 진짜로? 네. 지금 바로 뒤에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 아, 그냥 석 작가님 보고 여기 왔다고. 아, 이 과를, 이 학교를 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넘어지실 것 같은데. 네? 사인이라도 석가님 어떤 거 그리시나요 지금? 저요. 아, 본인이요? 얼마나 미화를 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 기다려봐요. 나 그건 자기 마음인데 기왕이면 하던 걸 하는 게 낫죠. 뭘 새로 자꾸 뭘 새로 하고 하려고 하지만 농담이고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소통을 자주 하시나요? 평소에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네. 많이 하긴 하는데 책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니까 아, 아무래도 좋아 보이는 거지. 그거를 빼고 뭐가 좋나요? 어떤 부분이 좋나요? 뭐 빼면은? 말 잘해야 된다? 많아. 뭐 땀 흘리지 말고 어, 아 이거 좀 땀 흘리는 말이다. 어. 요즘 대학생들의 어떤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스킬적인 면은 많이 올라가는데 웹툰이나 이런 쪽은 뭐 나는 뭐 걱정은 안 하는데 네네. 능숙하고 이런 게 좋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풋풋한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학생다운 맛 네,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AI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잘 틀리는 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이쁘게 잘 풀려야 돼. 아. AI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균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네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그쵸. 가장 멋지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들의 가장 정점을 모아 놓은 기술이라고 보는 건데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든 비주얼이든 그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이든 그 봉준호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영역?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다들 너무 안전한 거야. 너무 안전한 영역을 아. 다 추구하는 거야. 무난하고 안전하고 땅으로 치면 김밥통 같은 호불호 없는 그죠 호불호 없는 그게 좀 이제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교수 강사들의 역할은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기보다 독자나 관객 코스프레를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실질적인 어떤 스킬을 요구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그런 반응들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 교수나 강사들의 피드백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좋다. 근데 좋으면 왜 좋은지. 야 이건 아니다. 왜 아닌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피드백이나 댓글들은 보면은 야 죽인다, 좋다, 뭐 더럽다, 뭐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냥 싫어. 왜? 왜 싫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야. 왜 싫어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공룡은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네. 귀엽다. 아, 저런 거 해야 되는. 더울 것 같은데요? 먹으면서 이거 배고프실 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 수첩을 보는데 마블 뭐 이런 거. 아 이건 네. 저 뭐 얘기하다가 마블 얘기가 나와서 막 이렇게. 아 그림들이 중간중간에 있네요. 그죠. 그림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우리 아들 그림도 있고. 아 그래요? 이것도 예. 어우 잘 그리는데요? 드시죠? 예. 아, 네. 야, 이거 계속 들고 있으려면 힘들겠다. 아 괜찮아요. 이거 그 가벼워서요. 아 요거는 2001년인가 2001년? 아 요건 앙골렘 만화 축제에 갔어요. 얘네들은 웃기는 게 네. 그려주고 보여주고 이런 게 너무 일상이야. 아. 딴 사람 그려주고 있는데 막 여기 와서 나를 그리고 있길래 신기하다. 너 앉아라 그러고 막 이렇게 네. 그려준 거야. 그 네. 그려준 그분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날 그린 거고. 그러네요. 같이 교환하고. 예전에 보면 호랑이가 막 호랑이. 뭐 거꾸로 막 네. 매달려 있고 네. 네. 토끼 그림 있고 토끼기도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더 씌우는 지도 위에 의미를 지도가 의미가 없는 모양이잖아요. 그걸 이제 의미를 만들어서 이제 그리는 어떤 그런 놀이 같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군사력이 막 엄청난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나는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흥이 있고 환이 있고. 갤럭시 혹시 가져오셨나요? 예. 네. 아 이거군요. 어떤 거 쓰시나요? 갤럭시는? 이게 S8일 거예요. S8. 페인터로 했을 때 어떤 그런 밀도나 이런 게 나와요? 예. 정말요? 이걸로 그림도 그리고 메모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슨 캐릭터인가요?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약간 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 설마. 캡처를 해서 클립 스튜디오로 갖고 와서 이제 컬러링을 한다던가. 아, 그것도 가능.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최근에 올렸던 게 드론 위기다. 네. 컬러링 했던 게 뭐였죠? 아.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벨테보로 이것도 가진 거예요? 예. 와. 좀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예전에는 힘들어 했거든요. 네. 평소에 무슨 저기 그림 그려보라, 뭐. 아니면 또 시간 날 때 이렇게 또 굳이 뭘 꺼내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지금 다들 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네. AI가 못하는 게 뭘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야, 이제 틀려도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정확한 건 AI가 그려주니까. 알았어. AI랑 애초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걸로는 이제 이쁘고 정확한 거는 걔한테 맡기면 돼. 지금 우리는 말이 이상한데 못 그릴 자유를 얻는 거야. 못 그릴 자유. 이제는 못 그려도 되는 거야. 근데 못 그리는 게 매력적이어야 돼. 그 사람만의 어떤 개성화 나는 이제는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리려면 잘못 그리려면 아이러니컬하지만 잘 그려야 돼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잘 그린 다음에 못 그리는 게 가능한데 네. 처음부터 못 그리는 건 그냥 못 그리는 거예요. 그거는 못 하는 거고 네네네. 의도적으로 약간 그 피카소가 그렸던 거예요. 네. 얼굴을 틀거나 몸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의식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피카소가 유년기와 청년기 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다 네. 기절하잖아요. 엄청나죠. 5살 때 그린 거 이런 거 봤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엇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엇나가도 파워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네. 있었으니까 자유롭게 못 그리기 위해서 파격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네네. 파격이라는 거는 격식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을 파괴하려면 일단 격식을 배워야 되고 일단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봤자 안 되겠네. 인상주의를 이제 그 표방했던 작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스타처럼 그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입체파나 뭐 큐비즘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막 그렇게 막 아름답고 막 이쁘고 막 색감 좋고 그렇게 억지로 그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AI냐 뭐 사람이 그린 거냐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 정도만 가능하지 네. 보통 어차피... 관객들이 봤을 땐 다 그게 그거처럼 네, 보이는데 네, 네. 그렇다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 같은 경우에는 AI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요. 대충 그린 거를 AI한테 집어넣어서 네. 여러 개의 완성본을 한번 뽑아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참고할 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그림으로 디벨롭 된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뭔가를 사실적으로 그려야 되면 뭐 이렇게 딱 캐릭터를 그리잖아요. 네. 이 포즈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셀카를 찍어요. 흑밤양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자 캐릭터 그려야 되잖아요. 네. 여자 이거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아. 왜 부끄러워, 그게. 아, 직접 하신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 아, 이건 이제 그냥 스케치를 한 거고. 아, 네. 채색 같은 걸 할 때. 아무래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옷의 질감이라든지 살이나 옷이 구겨졌을 때 구겨지는 뭐 저 네. 주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특히 손 같은 거 손을 내가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실제 손을 보고 그리는 거랑 안 돼요. 네, 게임이 안 되죠. 왜 손들을 그렇게 뭐 상상해서 그리지? 내 손이 있는데 내 손을 참고하면 되는데 왜 자꾸 상상을 하지? 아, 여자 손 그려야 되는데 내 손은 남자 손이다. 아, 손 구조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연기를 해보면 되지. 그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AI도 그런 식으로 동반자 내지는 조시를 아. 써먹어야 된다. 아니 따지고 보면은 사실 지금 디지털로 다들 그리잖아요. 네네. 디지털도 반칙이었다니까요. 포토샵이랑 네. 펜마우스로 그림 그릴 때 그걸로 만화를 그리니까 다들 어이없어하는 거야. 일러스트를 그걸로 하니까. 아. 그래서 그 기존에 막 아크릴 물감이랑 에어브러시로 일러스트 하던 사람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만화가들도 그랬고 옛날에 다 종이에 펜으로 만화 그리던 선생님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디지털의 도움을 받고 있듯이 네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저희 범식 작가님 있는데 다시 와가지고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육정현 작가님 팬입니다. 이런 미담 얘기해도 되나요? 아, 이야기 미담 좋습니다. 미담 저 좋습니다. 저 군대 갈 때 네. 섭 작가님이 그때 명동에 작업실 계실 때 3단 합체? 3단 변신. 아, 3단 변신. 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역시 기억 안 나시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왜 그림이 왜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죠?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그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 그때. 아 그래요? 아, 네네. 아까, 아, 네. 돼지우리 작가님이랑. 아, 범식 작가님? 네. 네네. 아, 그럼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인터뷰 하시면. 아, 네네. 그러면은, 아, 네. 사인? 네. 아. 저 사진 하나만 부탁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네. 김광기 씨, 홍정현 교수님 오셔야 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명찰을, 네. 정정현 교수님으로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거 아는 이유였어요. 끝나고 인터뷰 가능한가요? 잠깐.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심정을 조금 20분 심정? 석가님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네. 알게 됐고 아 인체에 뭐 책 사셨어요? 아직 안 샀어요. 아, 아직 안 사셨다는데요? 언젠가 사시겠죠? 네, 네 잠재 고객으로 알고 되겠습니다. 알게? 산 사람이 더 중요해. 아 맞죠. 맞다 오늘 과제 내줘야 돼. 과제 벽에 문제 아 네 오케이 이렇게 유튜브 진짜 아예 문제를 해야 되는데 윤리나 작가 팬아트 시켜야 돼. 아, 그럼 그날 한다는데 이날 시켜버리니까 도시락을 또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제가 중요한 건데 포켓몬스터 러브라이브 같이 그린 거 잘 그리죠. 저기 언제 한번 저기 이 작가 저기 좀 시켜서 뭐 내셔야 돼요. 아 이거 책을 냅시다 이거. 책이요? 네.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컬러링고. 어? 이거는 창작이지. 남자애들 되게 좋아하겠네. 즉석에서 타이틀 나왔네요. 여자 잘 그리는 거. 책 하나 냅시다. 아 명함도 하나 주세요. 이런 거 좋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임 맵만 그려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칼 무대 밑으로 이 정도면 쌍 미쿠가 여기셨어요? 네 아까 그 학생이 미쿠 사셨다고 와 이거 옛날 해적판 그죠 많이 봤으니까 추억이다 날아라 오서방 드래곤볼인데 이게 람마로 돼 있잖아요 아 람마네요 람마가 아니고 오 여기 아 오 미코만 엄청 많이 하나 샀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제 맞아. 집에 가시는 거죠? 네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거 하시나요?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아 어떤 네,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아 여기도 좀 아. 달래줘야 되고 아 달래줘야 되는 거 했다가 아 저만 와가지고 좀 삐져 있을 텐데
특강 준비를 해야죠. 아, 들어가셔서 개인 작업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네. 하면서 그림 그리기 힘들다고 하던데 아기가 와서 아빠 놀아줘 하면은 어떡하나요? 남는 시간에 해야죠. 남는 시간에. 이제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 방해가 되고 시간이 없는 거가 맞기는 한데 네네. 좋은 부분도 있어요. 캐릭터를 만든다는 게 네. 진짜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진짜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말 안 통하는 생물체랑 말을 네. 가르쳐서 이제 말이 통하게 만들고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뭐 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일종의 좀 그 사람을 키우면서 얻는 네. 약간의 그 감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실감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말하실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셨나 그런 네.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질문을 네네.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대답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현장감 있는 어떤 강의를 옆에서 뭔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들은 느낌이랄까? 네. 한 학기 수업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혹시 그러면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앞으로? 당장 이렇게 코앞만 바라보는 타입이거든요. 네. 당장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 뭐 10년 후에 내가 뭐가 돼 있고 싶다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이번 달 안에 해야 될 거, 다음 달에 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좀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걸 어떻게 빨리빨리 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타입인데 네네.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보지 않으려고 아이고 아유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네네 들어가세요. 네. 네.